첫 번째, 1960년 존 F. 케네디 대 리처드 닉슨. 압박 속에서 가장 침착한 모습. 이 토론은 정치에 미치는 TV의 영향을 보여준 시작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닉슨 부통령은 다친 다리 때문에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케네디는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1980년으로 가보죠. 지미 카토 대 로널드 레이건. 가장 효과적인 상황 반전. There you go again. 레이건이 카터 대통령의 비판에 빠르게 대응한 이 순간은 카리스마와 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레이건의 압도적 승리를 돕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음은 1988년 대결. 조지 H.W. 부시 대 마이클 두카키스. 가장 감정 없는 반응. 사형 제도에 관한 질문, 특히 아내가 강간 살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은 두카키스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감정 없는 답변은 크게 비판받으며 선거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1992년에는 빌 클린턴 주지사, 조지 H.W. 부시 대통령, 그리고 사업가 H. 로스페르가 격돌했습니다. 클린턴의 공감 넘치는 답변과 부시가 시계를 보는 모습의 대조는 클린턴이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후보로 이미지를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2000년으로 가봅니다. 엘고 부통령 대 조지 W. 부시 주지사. 가장 차질을 준 한숨. 고의 한숨이 들리고 부시에 대한 경멸적 태도가 보이면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의 태도는 일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고 팽팽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첫 번째 토론 몇 주 뒤 많은 유권자들에게서 나이가 많다고 평가된 바이든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토론들은 후보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여론을 바꿀 수 있고 선거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순간들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